안녕하세요. 산남자입니다. 요즘은 이제 산에 잠깐 다니면 산행하는 재미가 상당히 좋거든요. 또 행운이 따른다면 저번 산행에서는 실패했지만 바라던 친구를 만날 수 있을지 또 기대를 하면서 산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는 이제 전번에 막 올라올 때 한번 설명을 드렸던 미역치입니다. 미역치. 입줄기가 이렇게 길고 입이 이렇게 길다랗게 생기는 게 특징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취나물도 흔하고요. 이렇게 미역치도 정말 흔하게 많이 보이는 친구입니다. 취나물은 많이 채취해가지만 미역치는 좀 남기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시골에도 상당히 맛이 괜찮아요. 자, 바로 앞으로는 바디나물이 있습니다. 또 연삼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렇게 봄에 올라오는 연한 순들은 특별한 독성이 없기 때문에 채취를 해가지고 이제 쌈야채로 사용하셔도 되고 또 무쳐서 각종 나물 무침을 해도 되거든요. 뿌리를 채취를 하면 이제 산삼의 형태 같은 그런 뿌리가 나오는데 뭐 뿌리에도 각종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뭐 말려서 약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당금주로도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인맥 줄기를 보시면 자줏빛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잎 주위로 보시면 아주 자잘한 톱니 같은 게 이렇게 쭈쭈쭈쭈 있고요. 잎 뒷면은 이렇게 뭐 털이 나 있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고 부드럽고 매끈한 촉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땅 쪽을 보시면 세로로 실선이 이렇게 쭉쭉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연삼 바디나물이었고요. 자, 반가운 어수리 나물이 있네요. 어수리. 저번에 산에 왔을 때는 어수리가 많이 작았었거든요. 지금 이곳에는 아주 쌈싸먹기 좋은 크기로 자랐네요. 자, 이렇게 연하고 부들부들하죠. 이런 친구들은 참 먹을만 하거든요. 안 드셔본 분들은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 한번 맛보면 또 한 번만 드신 분들은 없다고 하는 그런 나물이죠. 자, 한 번만 보이면 이 친구는 근처에서 많이 보이는 친구입니다. 진짜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높지 않은 야산에서도 곧잘 보이고요. 또 높은 데서도 보이고 하는데요. 대신 이제 볕이 들어오고 건조한 곳에는 뭐 거의 잘 보이지 않고요. 이렇게 좀 골짜기 옆으로 습한데 그런 쪽으로 곧잘 보이는 친구입니다. 그렇게 쓴맛을 좋아하지 않은 저는 이 어수리 같은 친구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향긋한 그 맛이 너무 좋더라고요. 자, 조금 몇 개만 더 채취하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단풍치 많네요. 단풍치가 단풍치가 많이 있고요. 앞에는 또 자, 곰치가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이쪽은 자, 곰치가 아주 괜찮아 보이네요. 산 높이가 조금 있는 곳 그런 곳에 가면 그래도 곧잘 보이거든요. 지금 한 해발 한 700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자, 해발이 조금 높아야 곰치는 그래도 잘 보입니다. 몇 개를만 채취를 해야겠어요. 예전에 처음 산에 막 다닐 때 저는 이 친구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도 없는 숲속에 깻잎이 왜 이렇게 많지? 깻잎도 야생 깻잎이 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벌깨 덩굴이라고 해서 봄에 어릴 때는 이걸 채취를 해서 이제 산나물로도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 동네에서는 뭐 채취해가지고 드시는 분들은 못 봤고요. 저도 아직 맛을 보지는 못했거든요. 이 친구도 벌깨 덩굴만큼 많은 친구인데요.
꽝의 달이라고 해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동네에서 드신 분을 본 적이 없네요. 다니다 보면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이 친구는 야생 둥굴레입니다. 야생 둥굴레. 뭐 보리차나 둥굴레차나 뭐 한 번쯤은 드셔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전번에 봤던 풀솜떼 같이 혼자 안 있고 무리지어서 많이 있고요. 이 밑에 보시면 꽃이 달려있거든요. 자, 이 친구는 꽃이 없네요. 자, 이렇게 주르륵 꽃이 이렇게 길주간 형태의 꽃이 주르륵 달려 있거든요. 조금 헷갈리실 때는 뭐 캐보면, 어차피 캐보면 뿌리가 다르니까요. 이거 하나 채취를 해볼까요? 이렇게 길주간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구별하기가 상당히 쉬운 친구 중에 한 가지거든요. 구수한 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생수 대용으로 이제 보리차나 이 둥굴레차나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지금 다시 묻어 놓을게요. 산 중부 쪽에는 단풍치가 많이 펴가지고 좀 억세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부 쪽으로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해발을 좀 올리니까 단풍치가 이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많이도 올라오고 있죠. 지금 해발 800에서 900 정도 되는 사이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땀이 많이 나는지. 겉옷을 지금 하나 벗었고요. 관중 옆으로 아주 귀한 친구가 보이거든요. 자, 한번 봐보실까요? 자, 이 친구는 바로 병풍치입니다. 병풍치. 보통은 이제 산나물의 제왕, 산나물의 여왕 이런 아주 거창한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병풍치는 상당히 가격이 비싼 편에 속하거든요. 이런 친구 뭐 한 30장 전후로 하면 그냥 1kg가 되는데 자연산 병풍치는 뭐 가격이 상당히 뭐 부담스러울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병풍치는 각종 항암 효과하고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효능도 정말 많고요. 그렇지만 일단 맛이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찾는 그런 산나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잎을 보시면 얘는 좀 벌레가 먹었네요. 다른 애 볼까요? 곰치 같은 경우는 뿌리 하나에 줄기가 뭐 막 많은 것은 막 10개도 올라오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여러 장 채취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 장씩 올라온 특징이 있고요. 잎 크기가 정말 큽니다. 며칠만 더 지나면 이제 정말 큰 바가지만 할 정도로 잎 크기가 커지는 특징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군락지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병풍치가 있으면 뭐 저렇게 이렇게 위로 지금 병풍치가 다 서 있죠. 이렇게 무리지어서 있습니다. 무리지어서 있고요. 또 낮은 야산 같은 데는 병풍치가 야산같이 낮은 쪽에는 거의 자생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해발이 나와야 자생을 하거든요. 해발이 뭐 보통 800, 900, 1000 이렇게 되는 해발까지 올라오셔야 이 병풍치가 곧잘 보이고요. 또 볕이 잘 들어온 곳보다는 이런 골짜기 주변에 습기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데 그런 쪽에 보시면 이런 병풍치가 자생을 합니다. 자, 좋아요, 아주. 자. 이런 연한 애들은 생쌈으로 드셔도 정말 좋고요. 또 나물무침 하셔도 좋고 말려서 묵나물 하셔도 좋고요. 장아찌를 담그셔도 좋고요. 나중에 조금 억세지면은 좀 데쳤다가 장아찌를 담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산나물의 여왕으로 불리는 이 병풍치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맛도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삼이 보일까 해서 한 3시간가량 돌아다녀 봤는데요. 새끼 하나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또 서둘러서 하산을 하고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